네, 도정 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국내 최초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간선 급행버스 고급화 사업이 쟁점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버스 중앙차로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건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주민 수용성과 실효성 판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들불축제와 NLCS의 매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수 훼손과 도로 다이어트 대안으로 떠오른 간선 급행버스 고급화 사업. 버스 전용 차로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초 국토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간선 급행버스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효율성과 실효성은 따져봤는지, 도민 의견은 수렴했는지 여부가 도의회 도정 질문 자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이미 전용 차로제 운영으로 버스 이용에 문제가 없는 구간까지 제주도가 간선 급행버스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몇백억 예산들을 주민 공감대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달라진 교통환경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점들인데 계속적인 추진을 취해서는 안 된다. 오영훈 지사는 최초 시행인 만큼 간선 급행버스 고급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데이터화되면 도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효용성이나 또 시민의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새롭게 BRT 고급화 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도민의 수용성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들불축제 불놓기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봉성리가 지역구인 고태민 의원은 불놓기가 없는 들불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오영훈 지사는 불놓기 없이도 축제는 가능하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없애겠다는 게 들불을 없애겠다. 저는 그것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불을 놓지 않더라도 들불 축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상식 있는 얘기가 아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들불 축제인데 들불이 없는 것은 들불 축제가 아니다 저는. 이 밖에 NLCS 국제학교 매각이 제주도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한동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조성원가 매각 방침이 아닌 감정평가로 가격을 매겨야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근 운동장은 매각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JDC와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